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우리들은 많은 것을 궁금해하고 예상합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만약의 시간. 그 첫 번째는 달이 없어진다면입니다. 옛날에는 지구와 달이 한 개의 천체였습니다. 그러다가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면서 지구와 달을 분리시켰고 현재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소행성이 충돌하지 않아 달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달은 지구에게 안정적인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게 만드는데요. 달이 없다면 지구는 불안정하게 되죠. 사계절이 없어질 것이고 빙하기 같은 극단적인 날씨가 생길 것입니다. 자전축이 흔들려 기후와 생태 또한 매우 빠르게 변할 것인데 지구의 대다수의 지역이 사막이나 남극처럼 변할 겁니다. 고로 현재 지구상에 남아있는 대다수의 생물체는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인간을 포함해서요. 달은 민물과 썰물을 만들어냅니다. 민물과 썰물이 없어지니 갯벌은 없어질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조수의 흐름은 지구의 자전을 느리게 만드는데요. 만약에 달이 없다면 지구의 하루는 8시간일 겁니다. 지구의 자전이 빨라지니까요. 지구가 빨리 도니까 바람의 세기도 세지겠죠. 태풍과 허리케인이 우후죽순처럼 생길 것이고 목성의 소용돌이만큼 강력한 태풍이 만들어질 겁니다. 조류는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키가 큰 나무들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영장류가 키가 큰 나무를 통해서 진화를 했는데 영장류 또한 진화를 하지 않았겠죠. 소행성 충돌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달은 지구의 방패 역할도 해줍니다. 달의 뒷면을 보시면 무수한 소행성의 충돌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의 분화구 중 일부는 지름이 1600km에 달하죠. 270km나 되는 거대한 운석과 충돌한 겁니다. 달이 없었다면 270km나 되는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졌겠죠. 그렇다면 지구의 생명체는 공룡이 멸종했을 때와 비슷한 결과를 낳았을 겁니다. 아니면 더 큰, 참혹한 결과를 낳았겠죠. 참고로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은 11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구의 생명체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달이 생길 때 무거운 금속이 가라앉으면서 현재의 지구의 핵을 구성했는데요. 여기서 자기장이 나타납니다. 이 자기장은 지구를 지켜주면서 태양의 우주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이 자기장이 없다면 지구의 대기와 물은 없어졌겠죠. 결론적으로 달이 없으면 숨쉴 공기도 마실 물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명체는 나타날 수가 없을 겁니다. 달이 없었다면 말이죠. 달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달이 없다면 그 결론은 참혹했습니다. 인간도 없었고 우리가 현재 하는 지구도 약간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염. 이상 상식의 벽으로 물다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